어떤 차량이 뒤에서 찍고 이런 차만 있으면 오토바이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량 운전자 머릿속에는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이륜차 저렇게 타는 사람도 있어.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호랭입니다. 지하주차장에다 다시 차를 놓고 바이크를 끌고 나왔는데 정작 어디 갈 곳 없이 시동을 거는 경우 우리 라이더 형제자매님들 가끔 계시죠? 어디는 마땅하게 갈 곳은 없는데 바이크는 타고 싶다. 이런 딱 그런 날입니다. 좋은 길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몇 가지 요즘 라이더들에게 핫한 그런 이슈?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염인 중에 하나인 그 한문철 씨 그 일부터 지정차로 그리고 또 의정부에서 지금 황무혁 대표님이 또 불꽃투쟁을 하고 있는 그 서부도로까지 여러 가지 라이더들에게 민감한 이슈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뭐 고속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의견이 반반으로 갈릴 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주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료를 내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가정을 들어봤을 때 1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교실에서 더운 날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돈을 내고도 복도에서 더운 날 수업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고통, 고충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똑같은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라이더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심한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오토바이, 그러니까 이륜차, 그냥 저는 오토바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싫어할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뭐가 기억에 가장 남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된 일이건 잘못된 일이건 어떤 일에는 다 인과관계가 있대요. 뭔가 사람의 이유, 그러니까 사람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가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륜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배달 이륜차 시장이죠. 그러니까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해외에서도 칭송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폭발적인 이륜차 배달 이게 늘어남으로써 한마디로 그만큼 병폐가 따르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미리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죠? 옛날부터 그 조급증, 빨리. 오죽하면 해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때리지 마요, 빨리 그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조급증, 뭐든지 빨리. 그러니까 배달을 시키면 빨리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그 배달라이더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신호, 모든 차간을 다 지키고 만약에 배달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쵸.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뭐 차간주행을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차간주행을 한다거나 인도에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인도에 올라간다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모든 것은 다 불법은 맞습니다. 그치만 제가 금방 인과관계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증이 없는 느린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느리게 와도 되고 이해를 해주고 그런 문화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상황이 됐을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에 약간 씁쓸합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웃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저는 옆에 타 있었어요, 차를. 근데 그 지인 집에 가서 치킨에 맥주를 한잔 하자고 해서 그 차를 탄 적이 있는데 지인이
출발하면서 치킨을 시킨 거예요. 집에까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배달 치킨 오토바이들이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이 친구도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해버리더라고요. 저 운전 오토바이 첫 닭으로 운전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런데 집에 막상 도착해서 치킨이 안 오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느려 터졌다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로남불이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보면서 1인차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도로에서 1인차가 얼마만큼 이래도 미움받고 저래도 미움받는다는 거를 그때 제가 정말 새삼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땅에 1인차가 오토바이가 이렇게 미움받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일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많지 않은 나이지만 제가 올해 49입니다. 73년 소띠 49살인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치만 살다 보니 제가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난 기적 같은 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된 게 맞고, 굉장히 힘든 그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이만큼 일으켰잖아요. 그 기반에 문제는 뭐냐? 기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어떤 장사꾼들이죠. 그런 장사꾼들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짬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돈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일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떤 썩은 그런 바탕하에서 조금 어글리하게 일어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몇몇 개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 대한민국의 1인차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회사는 독점적으로 자동차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인차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도로에 1인차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배달 따위 돌아다니는 1인차 정도는 허용을 하지만 그 외 1인차는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도로를 누비는 거를 보기 싫은 거예요. 오로지 자동차만 판매하고 이 대한민국 땅의 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암묵적으로 정부도 다 용인해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고속도로는 뭐 둘째치고라도 자동차 고속화도로죠.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 자동차세를 내는 이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 달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진짜 언어도 다니고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 진짜 창피한 거예요. 이게 제가 다마스로 캠핑을 하는데 다마스가 800cc가 안 돼요. 뭐 정확히는 800cc라고 되면 우리 그 등록증 보면 790c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800cc라고 합시다. 제 바이크의 트라이언프가 1200cc예요. 이거는 ABS도 있고 TCS도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첨단의 바이크입니다. 근데 다마스 아시다시피 ABS도 없고 파워 핸들도 아니고 TC는 고사하고 아무런 안전장비 하나도 없어요. 에어백도 없고. 근데 고속도로 맘대로 다니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80 이상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맘껏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저도 타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 차가 큰 차 지나가면 휘청휘청하고. 근데 그런 차들은 다 들어가고 그런 차는 되는데 이런 대백이랑 오토바이 그리고 CC가 있는 오토바이 이런 건 안 된다? 그게 벌써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이미 우리 라이더 형제자매님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를. 그래서 끝없이 청원을 올리고 끝없이 헌법 소원을 올리지만 매번 다 그게 묵살돼버리는 그 나라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래서 굉장히 혐오주의가 만연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혐오주의가 인종차별하는 혐오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로 위에서
이륜차는 흑인이나 황인종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백인 눈에는 꼴뱅이 싫었고 뭘 해도 짜증나는 거예요. 뭘 해도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온갖 악플, 진짜 인간이 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말까지 댓글에 다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진짜 반성하세요. 진짜. 네? 반성하세요. 진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앞에 가는 이런 자전거들 저 진짜 확 쳐버릴까 진짜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치만 이렇게 다 피해가 주잖아요. 이렇게 다 피해가 주고 안전하게 잘 타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주는 겁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저렇게 가는 걸 자동차들은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뭐냐,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머리를.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왜 그게 정말 무서운 거냐,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확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그걸 맹신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는 위험하고 타면 죽어, 타면 과부돼, 그리고 오토바이는 저거는 악이야, 암적인 존재야, 이게 그냥 머릿속에 꽉 차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근데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이 땅에 오토바이 이륜차가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배달의민족 3천원 4천원이 뭘까? 만원 15,000원 받을 수 있어요. 왜? 자동차가 배달 가야 되는데 신호 다 지키고 다 꽉꽉 막히는 길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과관계, 모든 것은 인과관계에 엮여있고 묶여있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법이란 게 참 어떻게 보면 개 같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해야 돼.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 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걸 필요성에서 끊임없이 제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도로를 이렇게 봤을 때 라이더들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반 시민이나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이 과연 그거를 동조해서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제기해둘까요? 저는 조금 희망고문 같아요. 좀 한편으로는 이 희망고문이 사람 피말리는 건 줄 아시죠? 언젠간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하지만, 제가 보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이륜차의 현실, 그리고 이륜차의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욕먹고 끊임없이 대접받지 못하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그 법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걸. 이 법이 바뀌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몇몇, 국회의원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의 힘은 힘도 아니에요 그거는. 의회 안건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국가에서 이륜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지금. 니네들은 이런 길이나 다녀, 위험해도 상관없어 니네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도 상관없고, 이륜차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길을 막는다? 그건 참 개소리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진짜 공무원들 탁상공론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예요. 왜 그러냐면 좌우에서 튀어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도로입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도 다 고속도로를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 나라는 국민들을 위험 속에 몰아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자국 국민을 아끼는 나라예요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가서 일본 사람하고 만약에 쌈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 여행 다시는 못 가게 블랙리스트 걸어버립니다. 그런 나라예요. 저는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자국 국민들 위험하게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 집어넣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집어넣겠어요? 안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가까운 예를 들을게요.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바이크를 혐오를 배울까요? 아니면은 바이크는 정말 재밌는 탈 거고 안전하게 타면 정말 즐거운 이동수단이라고 배울까요? 그렇죠. 바이크는 안전하게 타면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이동수단이다. 그리고 자유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저변에 깔린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바이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 법을 바꾸는 어떤 조그마한 단초, 어떤 희망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시죠? 우리 라이더 형제자매님들은.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최근에 택배 총파업 아시죠? 지금도 약간 좀 문제 있는 몇몇 택배가 있어요. 그때 총파업 했을 때 난리 났었죠. 그때 진짜 기억하시잖아요. 국민이 대다수가 불편을 겪었던 거 이게. 자, 봐봐요.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겪었다. 아까 제가 했죠? 얘기했죠? 국민 대다수가 이 법에 대해서 불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법은 바뀐다. 왜? 국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원성을. 자, 택배가 안 왔을 때 모든 국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택배사 막 뭐라고 하고 정부에다 뭐라고 하고 우리 죽이려고 하냐 막 하니까 끝내는 바뀌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단초를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배달 이륜차를 수도밥시다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도 말이 안 돼. 왜 그냐? 업주들이 절대 그렇게 동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자기네들이 뭔 상관이야. 이륜차 애들이 지금 잘 다니고 그렇게 배달하고 있는데. 그렇죠.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라이더들도 합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신호 지키고 불법으로 그렇게 라이딩 하지 말고 번호판 제대로 달고 지킬 건 지키고 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많은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무섭게 대한민국 사람 모든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오토바이는 좋게 안 보는 걸로. 자, 그러면은 반대로 신호 다 지키고 깜빡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차간주행 하지 말고 인도 올라타지 말고 그러면 FM대로 쉽게 말해서 라이딩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예전에 보배드림에 그런 그 영상이 하나 올랐어요. 어떤 배달 오토바이가 작은 오토바이였는데 좌회전 깜빡이 넣고 들어가고 우회전 깜빡이 넣고 들어가고 너무 그걸 젠틀하게 잘한 거예요. 그 어떤 차량이 뒤에서 찍고 이런 이륜차만 있으면 오토바이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량 운전자 머릿속에는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이륜차 저렇게 타는 사람도 있어. 자, 봐봐요. 뭔가 조금 약간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배달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지켜주면 자기네 생존하고 관련이 있어요. 빨리 탕뛰기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곧 돈이니까. 근데 그렇게 탕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조금 재촉하지 맙시다. 네? 라이더분들이야 뭐 그걸 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일반 국민들, 우리 운전자들 재촉하지 맙시다.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 배달했을 때 재촉하지 마세요. 느리게 그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고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원래 정상인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위반을 해야 되고 빨리 가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부터 만약에 지켜지잖아요. 저는 이게
농담 아니고 몇 년만 그런 모습을 모든 라이더들이 보여주잖아요.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좋은 모습을 보면 응원해주는 게 있어요. 똘똘 뭉쳐서 응원해줍니다.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페달 오토바이들 너무 젠틀하게 운전한다.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일반 이 레저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들 막 신호 째고 막 갓길로 달리다가 이번에도 큰 소가 났지만 그런 거 안 하고 진짜 젠틀하게 운전하고 깜빡이 다 넣어주고 억지로라도 저는 좌우 깜빡이 다 넣는데 좌우 깜빡이 다 넣어주고 자동차랑 똑같이 한번 운전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몇 년 안 해도 인식이 굉장히 좋아져서 조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요? 맞아. 이륜차도 큰 이륜차들 그냥 자동 저렇게 안전하게 타시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정도는 뭐 두라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막 해달라고 하고 뭐 질의서를 보내고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먼저 뭐를 선행을 해야 될 거를 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다른 국민들이 그게 저변에 그게 깔리는 거예요. 이륜차는 안전하고 젠틀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 열어줄 건 열어주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뭐 헌법 막 그 울리고 뭐 하고 막 아무것도 안 돼요. 솔직히 봐서 그 완전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말뿐인 것들. 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진짜 라이더 유튜브 중에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무도 못 봤어. 그냥 땡깡만 나. 땡깡만. 네? 뭐 애들도 아니고 땡깡만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세상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거부터 먼저 지켜봅시다. 한번 제가 일개 진짜 핫바리 취미 유튜버지만 예? 그래도 저라도 저는 그런 모습 보이기 위해서 진짜 최대한 젠틀하게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썰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런 멋진 경치 보고 그래도 이런 좀 무거운 얘기 좀 싫은 얘기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유명 유튜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취미 유튜버로서 그냥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줄 때 우리 라이더 형제자매님들이 먼저 솔선수범 그거를 보여주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젠틀하게 타고 많이 바뀌었구나. 그거를 느꼈을 때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아이고, 멋있다. 진짜 예술인데요, 하늘. 달이 딱 보이고, 저분이 쫙 깔려있고, 약간 노을은 지면서, 진짜 멋있네요. 자, 이제 어둡게 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라이더 형제 자매님들 페달 라이더 모든 레이저바이크 모든 이륜차 라이더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 그걸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의 도로를 한번 꿈꿔봅시다. 진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라이더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 바뀐 시선들이 다시 또 좋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또 다른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억지로라도 불편하고 익숙해지지 않더라도 깜빡이 좌우 신호 잘 지키고 절대 불법 운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뭐 길게 얘기하면은 또 뭐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주둥아리 턴다고 하니까 제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두워져서 다시 이제 가게 쪽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이쯤에서
희망차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불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